야야야야야 안돼 안돼 안돼. 변신했나? 변신 못했지. 와 잠깐만. 죽을 뻔했네. 이거 바꿔야겠다. 태보 안 되겠는데? 아 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용묘 충득하고 싶어. 용묘 충득.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도 도끼를 뺄 게 아니라 삼전사를 유지하고 용주를 뺐었어야 됐네. 폭주나 이 주술 효과 안 봤잖아. 태고 상대. 그러네.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아 이건 뭐라? 연승원 터? 커다란 고양이라. 부러진 검 두 개.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전사? 죽임으로써 구하는 삶도 있지. 전사? 판관갑은 나오긴 하는데. 널 위해 사람은 판관갑 뭐 부러지고?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어, 이 정도면 그냥 전사 하라는데요? 버서커 나올 확률 최대한 올려봐. 뭔가 간만에 추수 이성 찍고 추수 캐리 전사 해보고 싶다. 나 식갑이야. 쓱쓱쓱쓱쓱쓱쓱쓱쓱.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도발이야. 으씨. 커다란 고양이라고? 공개? 까비. 사자를 몰라보는군. 위대한 추술사. 헌터도 좋았으려나? 동굴족을 막을 수는. 뭐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뭐 동굴 잘 나오고 그러면은 뭐 육동굴 날먹 할 수도 있고. 아 여기도 존재기식이 있었네. 하지만 레벨 차이. 뚜시. 돌아라. 확실히 판금 갑옷이 좋다. 아. 뭔가 아쉬운데? 이건 너무 큰 욕심인가? 이렇게 넣고 이겨서 10원 이자 먹는 건 너무 욕심이겠지? 그래, 그건 욕심이야. 아 맞다, 용주. 용주 빠져 있었구나. 아! 근데 만화템 없는 현명한 예언자라. 아 근데 영파도 이정이네. 쉽지 않아 보인다. 거기다가 고블린 버프도 딱 여기 발렸네. 재수 없게. 아, 못 잡는다, 못 잡아. 하필 고블린 버프가 저기 발려있네요. 장로 어째서 너란 녀석. 이기면 사고 지면 안 살게요. 아, 그래도 장로 뜨면은 괜찮지. 나는 내가 템이 메이지인데 초반에 이렇게 장로 주면 그냥 좋다고 메이지 할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주술 메이지 괜찮은 것 같더라고. 나이스. 4코 동굴이라도 줘. 4동굴 하고 싶어. 얍! 선장. 어? 선장 캐리? 예전에 한창 둠 캐리 많이 할 때 둠 안 나오고 맨날 선장 이성 돼갖고 선장한테 템 넣어놓고 쓴 거 생각나네. 아! 금지 포지션 뭐야? 하지만 우리 전쟁이 신이 믿어! 아니야 그냥 죽여. 아 육전사 안 되는 거 좀 불편한데? 육전사 시켜주세요.
버서커 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나도 한때는 모험가였었지. 무릎에 화살을 막. 람자 구식 오전사. 아, 뭔 25니요. 레벨업 해야지. 자동굴도 안 줘. 육전사도 안 줘. 아, 이거 연승 만날 때 되는데 그냥 졸려가고 좀 육전사라도 찾아볼 걸 그랬나? 상대는 육전사. 느겐 2성. 나 오전사. 전쟁의 신 1성. 아, 전쟁의 신 2성.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네. 자동굴이라도 줬으면 좀 어떻게 비법을만 했을라나? 토끼야! 오케이. 동굴은 다 빼겠다. 연승전사를 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지팡이, 아!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이호! 육전사. 도끼 삼성 간다. 야, 요즘에 전사 9개 못 쓸지 맨날 고민되더라. 둠이면 모를까. 성장 이성은 뭐 그렇게까지. 야, 스킬 써줘. 이게 언제까지 점? 종일자네. 그냥 별순이 궁 맞고 로리 궁 맞고. 넌 내 사랑. 공격. 앞으로 내가. 와, 진짜 안 주나. 에이, 멀었다. 포지션이 요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네요. 1등 지금 만나면 이길 수 있을까? 여기는 느긴 이성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 나는 이성이 두 개, 저기는 하나.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 여기는 지금 태고. 우리 선장. 진짜 무기력하네. 얘 왜 스킬 안 쓰지? 전사가 좋긴 좋은가 보다. 이거 이기네. 전투구도 되게 안 좋았는데. 이건 끝남. 아, 도끼 이성 붙었다. 이러면 못 이겨. 나 왜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냐? 필드가. 다른 애들은 꽤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도 좀 약하긴 하다. 약한 친구. 요즘에 약간 님들 둠 능지 박살난 것 같지 않아요? 예전만큼 일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드네. 내가 쓸 때도 그렇고 상대가 쓸 때도 그렇고 둠 약간 능지 박살난 것 같은데? 레벨업하고 광해여신 사서 이신 넣으면 이길 수 있을까? 아, 할만한데? 성동성이를 불러. 만났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아, 도발. 전투 구도가 안 좋아. 선장 신 맞거든요? 전쟁의 신이랑. 이긴 것 같은데? 다시는 이 신을 무시하지 마라. 버프 받았다고. 캬!
커다란 고양이라고? 어, 선장 이성? 어, 선장 이성? 근데 나 여기다가 쓰고 싶진 않은데? 어, 그래, 뭐, 열심히 일한 건 알겠다, 이거야. 네 공로 내가 인정해줄게. 근데 이성? 알까지? 그건 좀. 아니, 이거 아껴놨다가 추수랑 광신창이 했어야지. 아니, 근데 이신이 많이 좋아져서 진짜 괜찮아요, 이신 받는 거. 이거는 과감히 레벨업 해서 이긴 것 같다. 이거 레벨업 안 했으면 연승도 못 끊고 졌을 거야, 아마.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아, 둠 났는데 뭔 선장이여? 님들. 둠 났는데 선장이 가당키나 하냐고. 이거 딴 거 안 쓸게요.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왜냐면은 50원 먹을 수 있으니까 선장 두 개 쪽으로 갈게요. 땅정은 빼고. 와, 선장 일 잘하긴 한다잉. 깔끔. 나도 한때는 모험가였었지. 1성 두매의 템이냐, 2성 생선의 템이냐.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 그래도 생선이라고? 오케이. 우리 좀 아무것도 못하는 중. 와, 기차 크로스. 하, 딜이 너무 없다. 버스콕 없어가지고. 씨, 생선 빠와, 생선 빠와, 생선 특. 캐리기물 잘 잡음. 못 잡음. 미스남. 아, 씨부레 좀 죽어라. 다시 짓 돌겠네. 어? 연승? 무승부로 날리는 거? 오히려 좋아. 연승 빨리 날리는 거? 오히려 좋다, 이거야. 와, 그러고 보니까 검객 안 나오네. 아씨, 왜 이렇게 세. 검게 페어 3라운드, 4라운드였나? 3라운드였나 아닌데? 내용은 너무한 거 아니야? 잠시 쉬어야겠어. 와, 얘 모함? 참고 터졌으면 좋겠다. 잘하네. 그림 이성 찍어버렸네. 아, 조류 있으면 전사하기 싫은데. 무서운데. 참고 터져라. 참고 터져라. 터져라. 뻥. 알 넣고 조류 받는 사네. 그것이 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주부터 화상 귀환이라고? 니깝하네. 깰 같은 3인간. 크림 못 잡는 거 아니겠지? 마력의 결정?
생명이 많지?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템이 조금 아쉽네 뭔가? 최근 10레벨 갈 때 이득 봅시다. 도끼도 그냥 삼성작 하지 말아야겠다. 안 나올 것 같대. 지금쯤 한두 장 더 뽑았어야 되겠네. 이자 손해 볼 것 같으면 그냥 바로 팔아버리죠.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버서커 없는 전사는 오랜만인데. 조금만 돌려볼까? 우린 언제나 승리한 달이라고. 야스. 이런 레벨업 하고 싶은데? 경계 끝까지 안 나오고. 소울 블레이드 2성 쓰고 싶다. 아, 우리 선장 언제까지 때릴 거야? 아이, 그만 괴롭혀라. 응, 때리다가 죽어.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이거 업하고 소울 블레이드 쓰고 소울 블레이드한테 알 쓰자요. 얼갑? 얼갑. 도끼 팔게요. 나오지도 않는 거. 애써 들고 갈 필요 없겠지? 전사 친구 많이 좀 찾았나? 이 친구도 소울 블레이드랑 찾았네. 뭐 이것저것. 와, 연계. 하지만 별순이 끌고 와서 처리했고. 선장 컨디션 좋음.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그러게. 템이 조금 애매하다. 세일엔 동공 좋고. 여기 유건데드 하려나? 이미 유건데드구나. 유건데드 할라나가 아니고. 하하.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군. 마법의 힘을 가진 평범한 소녀. 그게 바로 나야. 이거 나 만약에 님들 추수 나오면 나 유건 사학사로 전환할까? 안 좋은 느낌. 좀 오반가? 너무 갈 길이 먼가? 이거 아까 내가 연승 안 끊었으면 이게 아직도 연승 중인 거야. 그죠? 아까 그나마 한번 끊어서 다행이야 지금.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차크라. 유건사학사로 전환을 한다. 오우, 쎄다 쎄.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어. 오케이, 10레벨 옹 보람이 있네요. 이러면 뭐야, 갑옷 하나 남잖아. 이거 언제든 좀 모아볼게요. 1등이 어차피 전사라서 유건사학사 하면은 엄청 좋을 것 같거든? 언제든 김을 조금만 모아보자. 아마 생선은 8등?
육전사 사학사? 굳이 육전사 사학사를 할 이유가 있나? 온데드가 훨씬 좋은데? 일단 뭐 지금은 이기니까. 커다란 고양이라고? 아 뭐야, 팔 필요 없었네. 1등 전사는 내가 그냥 쉽게 이기네. 빛이 형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토체스와 모든 것에 대해 영혼의 친구를 다 찾아볼까. 엄마답게. 어우, 강예우 소울블레이드.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소울블레이드 삼성 각이다. 여기는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이야. 하지만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지. 이거 이성 찍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널 찌르자니. 사야 되는데 굳이 전환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커다란 고양이라고? 아, 얘네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그리고 공개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님들. 알고 계세요? 걔 왜 안 나옴? 아니, 얘 때문에 나 사실 전사한 거거든? 나 이거 4라운드인가에 폐허돼가지고? 사실 얘 때문에 지금 전사한 건데. 뭐야, 한 명 나갔어. 니들끼리 싸워라, 이건가? 아, 그리고 나, 님들, 나 버섯코 내가 안 산 거야? 아니면 뭐 안 나온 거예요? 나 버섯코 신경을 안 썼네, 그런 거니까. 이거 원시 조각 하나 더 할지도.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Take the feather as the blade. 아니, 내가 신경을 안 썼고 안 나왔을 수도 있어. 내가 안 샀을 수도 있어. 차크라. 아니, 마법은 여기서 끝이다. 자리 치워. 난 누워도 고민 정말 싫어.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아, 이거 소울블레이드는 팔아야겠다. 안 나오네. 방금도 나 버스커 안 보고 돌렸어. 성적. 진다 이제. 죽음이 너 화살에 네 이름을 적어두었지. 자리 치워. 너무 세. 어머니.
The mission of a knight will not be forgotten because of... 언데드 가니까 딜은 잘 들어가는데? 아 잠깐만. 야 씨, 하루 종일 자냐? 뭐 맞았어? 세일은 궁 맞았나? 사냥꾼들의 마을이 I've tried my best to be free from slavery. 하... You cannot kill a person who's already dead. 와, 씨. 전사가 이렇게 센가? 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아, 추수 안 나오는 것도 너무 답답하다. 태보 옆에 이거 좀 붙여줘야겠다. 태보를 이성을 괜히 찍었나 싶기도 하고.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 아니 왜 템이 계속 이것만 나와? 조졌다. 장님 악마 사냥꾼들. I've tried my best to be free from slavery. (웃음) 와 추수 안 나오는 거 봐. 아 이겼다 씨.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영혼의 친구를 다 찾아볼까. 야야야야야 안돼 안돼 안돼. 변신했나? 변신 못했지. 와 잠깐만. 죽을 뻔했네. 오. 이거 바꿔야겠다. 태보 안 되겠는데?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야, 돈도 없는데 잘 됐다. 씨. 나는 악마. 와, 이거 템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야. 지금 잘 되겠는데 바꿔보자. 네,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바꿨어. 아닌가? 아닌가? 맞나? 맞다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너를 아! 이게 안 죽어? 아! 마지막에 시체 하나 죽네. 너를 뭐! 씨. 그치, 이게 지는 게 말이 안 되지. 내가 너를 컷. 커다란 고양이라고? 아니 이게 지는 게 말이 안 돼. 상성이 전차는 원래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사학사를 거기다 언데드까지 얹었는데. 와 근데 이거 사실 추수만 빨리 나왔으면 진짜 끝나는 건데 추수가 너무 늦게 나왔다. 그리고 내가 템 억가가 좀 있었어. 내가 망령조각이랑 이런 걸 하나도 못 먹었어. 블로디엘 같은 거. 아우 전사가 세긴 세다. 요즘에 좋긴 좋은가 봐. 그니까 얘가 아까 해외사냥꾼 쓰고 싶었나봐. 해외사냥꾼 넣었다가 바꿨더라고. 아 어렵네. 어려워. 이거 중간에 아까 15라운드였나? 그쯤 한번 연승 끊었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힘들었을지도?
사실상 거기에서 연승 끊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된 거지. 거기서 연승 안 끊었으면 얘 뭐 이런 거 다 삼성하지 않았을까? 아, 빡치다, 빡셔. 괜찮은 거 같네. 소울블레이드 쓰다가 유공대드 4학사로 전환하는 거 괜찮은 거 같네요. 추수 나오면은 전환하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소울블레이드 2성에다가 구전사에다가 이 소울 받고 쓰다가, 그래서 뭐 버서커랑 이런 거 좀 유심히 안 본 거거든요. 어차피 전환할 거라. 이건 믿음을 갖고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결국에는 캐리는 추수로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거 얼마 전에 너프 먹어서 힘들긴 하네요. 너프 먹기 전이었으면 더 쉽게 이겼을 텐데. 야, 세이렌이 센 건지 전사가 센 건지 둘 다 지금 좋은 건지 씨 모르겠다. 모르겠어 나는. 구전사도 좋은데 거기다가 지금 1티어라고 불리는 세이렌까지 넣어서 더 좋은 건지, 그냥 전사는 거들고 세이렌이 그냥 개사기인 건지. 아니 그래서 얘가 당연히 뭐 세이렌이랑 헬사인권 같은 거 쓸 것 같아갖고 나 운명의 망토에다가 이것까지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여기도 있어 원시의 조각. 나 지금 원시의 조각 두 개에다가 운명의 망토까지 만든 거예요. 망령 조각이라도 하나 먹었으면 더 쉽게 이겼을 텐데. 와 좀 힘들었다. 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만화템 이건 뭐냐? 얘랑 템 바꾸느냐고 만화템 이거 신경 못 썼나 보다. 그죠? 아 그래도 재밌게 하다 갑니다잉. 아 내일 유튜브는 이거구만.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